아니, 야, 진짜 닮았다니까? 그러게, 진짜 완전 닮았네. 아니, 내가 무슨 페르시온을 닮았어? 오빠들 뭐예요? 아, 지금 서로 닮은 포켓몬 골라주는 놀이 중. 서로 닮은 포켓몬이 누군지 말해주는 중이야. 그러면 준호때는 누굴 닮았는데요? 포켓몬 중에 페르시온 알로라 버전이 있는데 준호때랑 똑같이 생겼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심술궂게 생겼다고? 아예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야, 인정해. 완전 똑같이 생겼거든. 댕댕이, 너는 누구를 닮았는지 딱 알겠다. 에? 누구? 너 딱 보니까 블루. 그래, 블루 닮았어. 블루. 블루라면은 아, 그 심술궂게 생긴 강아지? 야, 하나도 안 닮았거든. 그러면 누굴 닮았지? 나는 멋진 강아지스러운 포켓몬이 어울리지. 예를 들자면 델빌? 같은 지옥에서 온 강아지 정도? 에이, 하나도 안 닮았거든. 너도 완전 순둥하게 생겼는데 지옥견처럼 생긴 델빌은 좀 아니지. 우리 오빠는 딱 닮은 사람이 생각났어. 어? 누구? 누구? 진짜 기대되는걸? 오빠는 진짜 게으르니까 데이킹 닮았는데? 완전 대박! 완전 똑같아! 그것도 닮았는데 진짜 똑같이 생긴 거 알 것 같아. 바로 비버통! 딱 멍청한 표정도 리아랑 똑같다. 야! 내가 무슨 저렇게 앞니가 크냐? 아이, 장난치지 마쌤. 나 같은 깜찍한 곰처럼 생긴 거는 딱 깜지곰을 닮았지. 깜지는 무슨, 시험 빵점 맞은 거 걸려서 빽빽하게 반성문 깜지나 쓰세요. 그래, 리아야, 깜치지 마. 예, 우리 동생 누구 닮았는지 생각났다. 파르토 닮지 않았냐? 야, 완전 똑같이 생겼어. 인정. 그게 뭔데? 그 이상한 거지? 아니야, 너처럼 토끼인데 귀여운 포켓몬 있어. 솔직히 나는 림피아 닮았지. 헐. 동생, 선 넘지 마. 그냥 때리자. 하, 얘들아, 그나저나 우리 엄마는 누구 닮았는지 이야기해보자. 어때? 아, 리아 어머님은 식스테일 닮으셨어. 그렇다기엔 식스테일은 너무 귀여운데. 엄마는 어른 포켓몬이니까 나인테일 닮았지. 야, 얘들아,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긴 거 생각남. 바로 루즈라. 완전 똑같아. 완전 아줌마 같잖아. 우리 엄마 춤도 루즈라처럼 춰. 진짜 짱 웃기. 얘들아, 너넨 안 웃겨. 리아야, 네 뒤에. 얘들아, 그런데 무슨 얘기 중이었어? 아, 만약에 저희가 포켓몬이면 어떤 포켓몬이 제일 닮았을까 이야기 중이었어요. 오, 그래? 엄마! 엄마는 우리 아빠 있잖아요. 아빠가 어떤 포켓몬이랑 닮았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눈이 파란색이니까 루갈로암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늑대 포켓몬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너네 아빠가 늑대라서 엄마를 꼬신 거잖아. 그런데 루갈로암은 밤이 되면 두 발로 일어나서 늑대 인간이 돼요. 그건 하나도 안 닮았네. 우리 남편은 밤만 되면 술 먹고 들어와서 내 발로 끼어들어오는데. 우리 말 나온 김에 저희가 어떤 포켓몬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일 닮은 포켓몬으로 만들어드릴게요. 오, 그게 무슨 소리야, 늑대야? 뿅.
좋아, 그러면 이젠 나를 포함해서 잉여맨 가족들을 모두 포켓몬으로 바꿔야겠어. 나 싫어! 물어줘! 물어줘! 가만히들 있으라고. 내가 아주 귀여운 포켓몬으로 만들어줄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아휴, 드디어 회사 퇴근이다. 아까부터 붙어있는 이 포스 뭐야? 트레이너스 컵? 1등이 상금 1억 원이라고? 이거 포켓몬 대회인 것 같은데. 이야, 이거 우승하면 회사 출근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포켓몬 같은 게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참가를 해? 아휴. 마릴! 응? 이거 마릴 마릴! 무슨 소리야 이거? 포켓몬 소리가 어디서 나는데? 마릴! 어? 벙벙청벙! 마릴 마릴! 어? 어? 마릴! 마릴? 아! 어?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이 목소리는 너 혹시 쥐늑대? 네 맞아요, 전데요. 너 포켓몬으로 변한 거니? 네! 어때요? 잘 닮아서 아주 귀엽죠? 너랑 똑 닮은 걸로 변신했구나, 어? 마릴. 어, 그래, 네가 포켓몬이 될 줄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니? 아, 제가 기계의 힘을 빌려서 가족들을 전부 다 포켓몬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오, 우리 가족들을? 네! 윈니!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윈니! 어!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니, 이 목소리는 댕댕이? 너 리아 친구 아니니? 맞아요, 리아 친구 댕댕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너 강아지가 돼버린 거야? 아, 진흙대가 이상한 곳에 집어넣더니 포켓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있죠? 어, 그래, 너 윈디구나. 너 굉장히 빠른 포켓몬이 됐네. 네, 저는 무려 하루 만에 만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어요. 야, 윈디, 너 엄청 강하겠구나. 그렇죠. 그나저나 우리 가족들도 포켓몬이 됐다고? 이거 흥미로운 얘기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 여보, 어딨어? 어? 여보, 나는 이제부터 테레나예요. 앞으로 쌀 때는 꼬리에서 나뭇가지를 뽑아서 그 마찰로 불을 붙여 혼내줄 거예요. 여보도 포켓몬이 됐구나? 근데 여보랑 똑 닮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무슨 포켓몬이 된 거지? 강력한 전술의 포켓몬이 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기대되는 걸. 어? 아찍, 아 뭐하냐 찍, 아 게임 아찍, 아 짜증 찍, 찍. 에? 아니 이 목소리 리아? 리아야! 에? 에빼. 전일 시대 포켓몬인 쥐 레트라예요. 내 튼튼한 이빨이 계속 자라서 뭐든지 다 갈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리아야, 너랑 똑같이 생겼구나. 그래. 이상한 쓸모없는 포켓몬이 됐어. 그러면 우리 딸은 도대체 어떤 포켓몬이 됐지? 아주 귀여운 포켓몬이 됐겠지? 어머나! 스파키리. 우리 딸 너무 귀엽다. 아이고. 아빠, 나는 파츠를 쓰고 전기타입 포켓몬이 됐어. 그래? 아유, 너무 귀여운데? 근데 내 꼬리랑 뺨을 만지면 전기가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 네 뺨하고 꼬리를 만지면 전기가 나간다고? 그래, 레트라 만져봐! 잠깐만, 우리 가족들 다 모여봐. 좋았어, 이건 기회야. 내가 회사를 때려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좋은 포켓몬이 우리 가족들이 되었잖아. 얼로 와보렴. 자, 우리 가족들은 이 트레이너스 컵 1등 상금 1억 원 포켓몬 대회에 참가한다. 이 포켓몬들이라면은 충분히 1등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뿅. 좋았어, 우리 가족 포켓몬을 데리고 포켓몬 대회에 참가했다. 자, 내 첫 번째 상대는 누구냐? 딱 봐도 그냥 평범한 잼민이로구만. 잼민이, 아저씨를 이길 생각하지 말라고. 자, 나 먼저 포켓몬을 꺼내겠다. 나와라.
여보 아니 테르나. 여보 나만 믿으라구. 아저씨 저는 포켓몬 마스터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빨리 덤벼. 빨리 올라가서 결승전에 진출한 다음에 1억 원을 차지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가라 아르제우스. 어? 괜찮아 쫄지마 쫄지마. 저 녀석 피는 26%밖에 되지 않아. 자 간다 불꽃 세레다. 가리퍼보이스. 어쩔 수 없다. 이건 안 꺼내려고 했는데 나와라 댕댕이. 뭘 뭘 뭘? 아저씨 저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어, 좀 상대가 많이 센데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어. 가라 마릴 마릴. 거품 광선을 쏘는 거야 마릴 마릴 마릴. 아저씨가 불쌍하니까 제가 다른 녀석으로 바꿔드릴게요. 나와라 네크로즈마. 괜찮으시겠어요 아저씨? 아! 자 어쩔 수 없다. 카라 우리 딸 파치리스면 가능할지도. 파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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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부리기. 아저씨 제가 제일 센 걸로 보내드릴게요. 다이맥스포. 아 네 우리 딸.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우리 아들 레트라가 있어. 아, 아빠 찍 여기 어디지? 어? 아빠 나 다시 들어갈래 찍. 그래 도망치자. 지금 도망치지 않아. 도망치자. 도망치자 아빠. 항복하자 항복. 어? 네 아저씨 어디 가세요? 출장을 보고 가야지. 나와라 무한다이노. 우리 아들은 살려야지. 잘했다 찍. 잘했다 찍. 아들 도 도망가. 아들 찍. 도망가 도망가. 어디가 일로와. 도망가 찍. 도망가 찍. 도망가 찍. 아빠 찍. 아빠 찍. 아빠 찍. 어디가. 도망가 도망가. 어 아빠 찍. 어. 아리세우스 파괴강사.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